안 줘요, 진짜? 농사 짓는 게 어때요? 선생님이 전에 어떤 애한테 그랬어. 걔도 파주 산다고 그랬거든. 그래갖고 농사 짓니? 그랬더니, 아니에요. 소 키웁니다. 그러더라고. 아, 그래? 소 키우니? 근데 애가 추리닝 같은 걸 맨날 약간 좀 허름하게 맨날 똑같은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. 종훈이란 친구였는데. 이름 말해도 되나? 종훈이. 그래갖고 그 친구를 선생님이 되게 이뻐했어. 내가 막 조언할 때도 너 엄마 아빠가 소 키워가지고 너 학원 보내주고 이러는데 열심히 좀 해라. 맨날 이렇게 하고 나 음료수 이제 학생들이 나 마시라고 갖다 주면은 나다 개주고 막 그랬어. 그랬었는데 내가 막 교무실로 불러다가 막 이렇게 상담도 맨날 해주고 막 그랬어. 애잘 됐으면 해가지고.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학원에 딱 왔어. 학원에 오는데 걔가 동시에 이제 학원에 도착을 한 거야. 밖에서 만났는데 애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거야. 봤더니 그 승용차가 벤츠 S 클래스 600이라는 차야. 엄청 비싼 차거든. 그거 뭐지 이거? 그래갖고 학원에 들어왔길래 이제 물어봤어. 야, 너 지금 좋은 차에서 내리더라? 아버지시니? 그랬더니 아니요, 기사 아저씨예요. 그러는 거야. 이게 뭐지? 분명히 소 키운다고 그랬는데? 그래갖고 내가 수업시간에 야, 너소 키운다며? 그랬더니 네! 그러는 거야. 근데 순간 딱, 아,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닐 수가 있겠다. 몇 마리 키우니?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. 550마리요? 이러는 거야. 소를 550마리 키우는 거야. 그리고 농장을 하는 거지, 쉽게 말하면. 농장. 목장이지, 목장. 소 말고도 엄청 키운대요. 그 농장이 넓은가 보네? 그랬더니 걔가 한 2헥타르 이러는 거야. 헥타르는 단위는 난 처음 들었어. 미국에서 쓰는 단위 아니야.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 거농, 아주 큰 농장을 하는 적이었던 거야. 내가 걔 맨날 불러다가 야, 넌 네가 잘 돼야 된다. 어머님이 소 팔아서도 학원 보내신다. 이거 마셔라 할때걔 뭐라고 그랬겠냐? 뭐지 그지 새끼는? 이랬을 거 아니야. 야, 내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지. 진짜 부자는 티가 나지 않는다. 왜 그런 말 하잖아. 진짜 부자는 티가 나지 않는다. 선생님 친구가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그 부회장의 아들인가 딸인가를 가르쳤었거든. 몰랐대, 가르칠 때는. 나중에 알았대. 티가 안 난대, 티가. 진짜 부자는 티가 나지 않는구나.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. 나는 지금 너무 속물처럼 살고 있어.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한번 읽을 때마다 선생님이 기부를 해요. 기부가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고, 선생님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저기 기관이 있어. 봉사활동 하시는 애들이 이제 거의 있는데, 선생님이 안 입는 옷을 싹 모아가지고 보내버려요. 안 입는 옷들. 그중엔 뜯지도 않은 것들도 있고, 뭐 한두 번 입은 것도 있고, 물론 다 세탁해서 깨끗하게 보냅니다. 근데 그 옷들 중에는, 옷들 중에는 거의 다 좋은 옷들이야. 좋은 옷들이 많아요. 그거를 보냅니다. 그럼 그 친구들은 그거 뭔지 모르고 입겠죠, 그냥? 이막 이게 브랜드 보면 샤넬 막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입는 거야. 그걸 싹다 옷장 털어서 보내놓고, 그러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? 딱 3일 후에 현타가 온다.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이 생각이 딱. 그리고 나서 막 다시 사들이기 시작해. 딱 사, 막 사. 그리고 한 2년 후에 무소유를 또 읽으면 나는 진짜 버러지 같은 놈이야. 나는 속물이었어. 이러고 쫙 모아가지고 어머니 가세요. 그리고 또쫙 보내. 무한 반복이야. 그렇게 11번을 읽었습니다. 그리고 읽을 때마다 맨날 저거 전화 있지, 전화. 그 아프리카 아이들 그 있잖아. 유니세프도 있고 또 뭐도 있냐. 노란우산재단도 있고 굿네이버스도 있고 되게 많아, 요즘에는. 유엔 난민기구도 있고, 막 많아요. 그거 읽을 때마다 계속 전화하는 거야. 저기도 전화하고, 저기도 전화하고, 기관마다 다 해! 지금은 내가 몇 명을 지금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많아졌어, 되게. 10단인 것 같아. 몇십 명 되는 것 같아. 쫙 해.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끔 편지 보내는 거 알아요?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.
근데 편지 중에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한글로 썼어.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기관에서 그렇게 알려준 거겠지? 이렇게 거의 그린 거겠지?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간단하게 한글 몇 마디로 썼는데 첫 마디가 아빠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내가 왜 네 아빠냐? 나는 아빠가 아니잖아. 난 아빠가 아니거든. 난 얘 아빠가 아니야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려갖고 이렇게 그럴 때 보면은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내 사는 거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느냐? 절대 그렇지 않아. 그냥 나 살 거는 나 살 거고 그냥 일부 여유분으로 하는데 그 무소유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짐승인 거야. 그 책을 나중에 꼭 보라. 사진이나 화면으로 보는 거랑 선생님 실물로 보는 거랑 인간애들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. 뭐가 나? 실물이 낫죠? 그지? 너네 온라인 선생님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래. 저기 남자가 끄덕끄덕 하잖아. 그지? 너 영상으로 선생님 봤었지? 실물이 낫지? 그렇대잖아. 남자애도 그러는데. 왜냐면 선생님이 몸이 좀 작은 편이라서 화면으로 보면 키가 좀 작아 보여요. 저 사람이 좀 작은 사람인가?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거인입니다. 실제로는 커요. 실제로 선생님이 온라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 특강 이런 거 한 번씩 하거나 어떤 행사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이투스 콘서트라는 걸 했었어. 이투스 콘서트 때 이제 뭐 레드벨벳 부르고 막 선생님들끼리 해가지고 연예인들 불러갖고 콘서트 했었는데 그때 애들이 나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왜 이렇게 커? 이 말을 했었어. 선생님은 왜 이렇게 커다? 알겠어요? 크다.